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로 전기차 정보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당이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을 합의하는 배터리 정보 공개 정책 등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내용들이 협의되었는지 좀 보면 먼저 배터리 인증 제도, 정부의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당초 내년 2월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시범 사업 방식으로 이번 10월부터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했고요. 전기차 스마트 충전기를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전기차 스마트 충전기는 과충전을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업계의 계획에 좀 엇갈리는 업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중국산 배터리보다는 국내 배터리가 좀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 수혜가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담을 주면서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차 포비아를 불식시키기보다는 업체 선별에 나서면서 오히려 전기차 포비아를 오래 장기화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배터리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배터리 여권의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여권은 제품의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등 모든 생애 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배터리 안정성 극대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 속에 또 시장에서는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정책 관련주로는 열폭주 방지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한립 레이저는 셀의 생산 정보를 남기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고요. 제일 일렉트릭은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는 급속 충전기, 전력선 통신, PLC 모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최근 주가 급등세를 펼쳤고요. 이렌텍 역시 열폭주 화재 전이 관련 기업인데 안전성 시험을 인증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T캐스트는 과충전 제한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포비아 속에 액침 냉각 기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기술은 서버를 액체에 넣은 상태에서 가동시키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적용 중인데 이 액침 냉각이 이제 차력에도 도입될 것으로 화재 이후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4분기부터 AI 반도체에도 본격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의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KN솔과 GST, 인성정보, 유니셋, 신성 ENG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2차 전지 투심에도 좀 도움이 될지 함께 주시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Y2 솔루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4.5% 넘게 하락하면서 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급등 나기 꽤 나오는 기업인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고 관련 테마가 상승 흐름을 타면서 주가 자체가 뭐 20% 넘게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지금 또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가격 타이밍을 좀 알려드리고 있죠. 지지난주 이제 한번 언급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 한 25% 정도 상승력이 한번 여기서 나왔었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고 나서 어제 한 대략 23%나 상승력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이 계속적으로 지금 양봉의 거래량이 강력하게 실리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강력한 매수 수급이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강력한 이슈력만 하나 더 나와준다면 시세가 조금 많이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Y2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급 장치를 이제 개발 제조하는 회사인데 일단 뭐 전자 제품 쪽에 들어가는 이제 전원 공급 장치를 주력으로 이제 제조를 하지만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에 사용하는 파워 모듈을 이제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단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35kW급만 생산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30kW급, 50kW급도 이제 개발을 진행해서 이제 생산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 충전기, 급속 충전기 파워 모듈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내년부터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 신약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미국 합작법인 바이오텍 룩사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지분 50%를 현재 이제 합작법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임상 비용 55억 원이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이 건성 환반변성 치료 신약을 개발 중에 있고, 임상 1상 초기 데이터가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까지 만약에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가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면 이 3,400원 정도, 요 가격 라인부터 3,280원 정도 사이, 자,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4,000원짜리를 이제 넘기는 흐름이 한번 나타날 것 같은데, 혹여 이제 시세가 조금 이제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60선 자리, 월봉상 60선 자리인 4,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찍어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고 약간 출렁출렁 될 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만 잘 해놓으신다면, 이렇게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할 때 그나마 단비같이 고수익을 한 번 정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결국에는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와이드 솔루션 오늘 시장에서도 4%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3,4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가 매수 레인지가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은 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10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100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100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분을 좀 내어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돌파할 때 박수원 대표님께서 이 기업 가지고 오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만 원대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적도 워낙 잘 나오고 있고, 일단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뭐 주가 움직임은 오늘 아무래도 뭐 100만 원이라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항상 그렇죠. 이게 주가를 보다 보면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 3천원 하던 게 이제 5천원이 될 때, 5천원에 넘어갈 때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1,000원대 있던 종목이 만원 넘게 넘어갈 때, 그리고 만원대 있던 종목이 10만원 넘어갈 때, 그리고 이렇게 좀 몇십만원씩 하는 종목이 이제 100만원 넘어갈 때 보면 일부 단기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기술적인 의미에서 조금 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거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좀 좋아하고 뭐 많이들 대응하실 겁니다. 뭐 저 또한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아무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제가 지난달에만 하더라도 저 혼자 이제 120만 원까지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증권사에서는 거의 다 100만 원이라든가 98만 원이라든가 그 정도에서 좀 목표가를 보여줬는데, 이제 한 달 만에 지금 SK증권 쪽에서 120만 원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에서 또 115만 원 목표가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목표가를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만큼 증권사들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들 뭐 기대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2분기 실적도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71%나 좋았었거든요. YOY상 봤을 때도 매출 같은 경우도 33%나 좋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3분기에도 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면서 올해 뭐 최소 매출은 4조 원이 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뭐 CMO 사업도 지금 현재 잘 해나가고 있고 공장이 뭐 거의 뭐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5공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4월달이 완공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9월달 뭐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공장이 풀가동될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은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오더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자체적인 또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또 만들고 있고, 그 라이센스를 지금 현재 9개 정도 가지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또한 지금 현재 작년에 매출이 1조 원을 드디어 넘겼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1조 한 2천억 정도 되지 않겠냐. 뭐 그 정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CMO 사업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마찬가지고 두 사업을 통해서 거의 뭐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흐름들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동사가 지금 현재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3만 주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100만을 넘겼을 때 2021년도 8월 달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한 103만 원 정도 터치하고 이제 주가 쭉 조정을 좀 받다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가져가다가 현재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7월 달부터 해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수급의 변화를 보여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2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15평선을 잘 지켜주면서도 지금 현재는 5일선을 좀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뭐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단기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 있지만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가에 사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어요. 주가가 오늘 뭐 크게 또 상승할 것처럼 하다가 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 일단 좀 셀트리온과는 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결이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실적 기대감으로 하반기도 좀 기대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120만 원까지는 좀 우리가 좀 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처음 가지고 오셨을 때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정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100만 원대도 이제 넘어선 상황이고 실적도 좋고 주가 이 방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입니다. 1.3% 넘게 상승하면서 7,5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는 역대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베팅을 할 만한 주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 나와 보았고요. 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안테나 이런 이제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최근에 뭐 이제 센서 패키지 사업과 그리고 이제 안테나를 만드는 이제 전자통신 사업 그리고 이제 전자담배 웨이러블 기기를 만드는 이런 이제 전자기기 사업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 광 메카 사업 카메라 한마디로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렌즈, 모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이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이 급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쪽 사업은 이제 전년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쪽이 이제 급성장이 나타나면서 올해 상반기 카메라 모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3%나 증가가 되면서 카메라 모듈만 5,141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상반기 전장 카메라, 자동차 부품 쪽 전장 카메라 매출이 926억 원으로 150%나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전장 카메라 매출이 또 이제 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7%에서 13%까지 2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제 전장 쪽 매출 급성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현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3분기 매출액이 4,091억 원, 영업이익이 187억 원으로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3%, 38% 각각 증가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역대급으로 주가가 좀 바닥을 찍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이미 제가 7월 말 정도에 한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7,500원대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면서 내려왔다가 다시금 또 지금 7,500원대까지 회복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7,500원 밑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모아가시면 됩니다. 모아가시면 되고 현재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1년 정도 그냥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면 최소한 12,000원 정도 이상의 주가 회복력이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매우 좋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천천히 모아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